싱그러운 봄을 닮아 더욱 신선하고 맛있는 봄바다의 전령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먹어야 맛있지. 고향쟁가? 맛있고 잘 나오고 가격 저렴하고. 이름 봄부터 바다의 향을 듬뿍 담고 찾아온 제철 해산물들로 선보이는 맛의 향연. 지금 만나볼까요? 이곳은 광주광역시 말바우 시장에 자리한 식당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남해안에서 배송되는 신선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봄철이고 승어철이고 또 말바우 자체는 유명한 것이 승어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저렴하고. 바다의 건강함을 품고 봄과 함께 온몸 가득 영양까지 채워 돌아온 제철 숭어. 남해안에서 주로 잡히는 숭어는 봄이 되면 육질이 단단해지고 고소한 풍미가 깊어지는데요. 우리 힘도 제일 좋습니다, 숭어가 자체가. 숭어는 두 종류가 있는데 참숭어하고 개숭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보리철에 나오는 것을 보리숭어라는데 종류는 이제 같은 계절에 똑같이 나와요. 맛은 좀 참숭어가 더 낫죠. 이제 좀 씹히는 맛이 꼬들꼬들하면서 찰지어요. 담백하고 더. 숭어를 제대로 맛보려면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숭어회가 제격이겠죠. 그런데 숭어회를 썰어내는 방법에 따라 그 식감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그 바닷가에서 정리하신 분들이 떼서 많이 드시는 방법이거든요. 포를 떠갖고 드시는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이거 포 뜨는 걸 제일 좋아하라고 하세요. 고기 자체도 육질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는 봄철 숭어의 진가를 맛보는 시간. 그 싱싱함에 빛깔부터 남다르고 윤기까지 차르르 흐르는데요. 뛰어난 식감을 자랑하는 제철 숭어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맛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저녁에 맛있어요. 무안에서 이 숭어가 많이 잡혔거든 옛날에. 그래갖고 무안 뻘이 좋아. 그래갖고 숭어가 맛있어요. 이곳에서는 손님들에게 숭어회를 무한 리필로 제공해 주는데요. 시장 맛집 특유의 푸짐한 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 이제 양도 많이 주니까 일부러 말바우 여기 와서 여기서 먹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봄을 맞이해 손님들에게 특별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아 이거 지금 봄철 도다리인데 지금 이 시절에 이 민도다리를 드신 게 제일 맛있습니다. 이른 봄부터 산란을 위해 몸에 영양분을 축적하는 도다리는 비린내가 적고 살점이 부드러워 뛰어난 맛을 자랑하는데요. 봄 향기 가득한 쑥을 절구로 빻아서 도다리 쑥국에 깊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여린 쑥을 쓰긴 하는데요. 혹시 줄기가 좀 질길 수도 있어서 이렇게 빻아주면 줄기도 부드러워지고 향도 더 그윽해지고 네, 맛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도다리 쑥국은 양념을 줄이고 제철 재료의 풍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맛의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주인공인 도다리를 넣고 푹 끓여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활용 점정으로 곱게 빻은 쑥을 올려줍니다. 도다리 쑥국은 쑥을 맨 마지막에 넣어야 쑥이 향이 마지막까지 살아서 그 풍미를 더해주니까 마지막에 넣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드디어 맛있는 도다리 쑥국이 완성되었는데요. 와 맛있겠다. 아니 봄 냄새가 불끈하고 이 그 사고를 우려낸 것처럼 아주 진한 그 도다리 국물이랑 이 쑥향이랑 해서 어우러져가지고 보약 한 그릇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입안 가득 부드럽게 넘어가는 도다리 쑥국은 진하고 개운한 맛으로 속까지 시원해지는데요. 한 그릇 먹으면 봄 기운이 쑥쑥 오른다는 도다리 쑥국. 보양식으로 문제없겠죠? 이 쑥국이 향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넘치네요. 봄을 지금 날씨는 쌀쌀하지만은 봄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뭐 괜찮다, 맛이 괜찮다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예, 진짜 제 입맛에 딱 맞는 것 같고요. 뭐 시원하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무달리는 또 다른 해산물 요리를 찾아 한 걸음에 달려가 봅니다. 가게 앞에 놓인 수많은 조개 껍질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의 주인공은 봄에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새조개. 장사 준비를 위해 새조개 손질이 한창인데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1년 중에. 네, 보통 저희가 11월부터 4월까지 하는데 4월이 가면은 알이 차서 좀 살이 맛있더라고. 너무 일찍 가면은 좀 맛있으면 살이 덜 차서 맛식감이 좀 덜하는데 1월, 2월 달이 최고 맛있습니다. 봄에 잡히는 새조개는 단백질과 타우린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꼭 먹어야겠죠? 새조개의 맛이 생각날 때마다 이곳을 즐겨 찾는다는 단골 손님들. 아니 여기 몇 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지. 이제 걱정 없고 왔어요 여기. 여기는 항상 오면은 푸짐하니 주기 때문에 주인이 손이 커가지고 푸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번 오신 손님들은 꼭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으면 여기를 자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 사장님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단골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곳의 인기 메뉴는 자연산 새조개로 맛을 낸 샤브샤브입니다. 일단 자연산이고요. 양식이 되긴 하는데 양식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바다에 넣어놓으면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기들만의 땅이 있는데 얘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태풍이 오면 또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식은 많이 실패를 합니다. 자연산이 많이 안 나요. 많이 귀하고 예전에는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고. 알이 굵직한 새조개 살만에 골라 세척을 마치면 약초와 채소 등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 육수를 만들 차례인데요. 대추, 육각, 황기, 그다음에 대파, 고추, 마늘, 무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기본 된장 베이스 육수를 넣으면은 이게 음식을 드실 때 어우러지면서 나중에 최고의 맛이 납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한약재를 더한 육수까지 건강한 재료로 풍성하게 차려낸 새조개 샤브샤브. 원기에 보기에 효과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새조개를 육수에 살짝만 익히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해풍 맞고 자라 달달한 맛을 지닌 섬초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봄을 한입 가득 맛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대박. 살이 통통한 봄철 새조개는 쫄깃한 맛으로 씹는 재미까지 더한다고 하는데요. 풍부한 맛이 일품인 새조개. 남녀노소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저희도 이른 쪽 수산 쪽에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선하고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제철 음식이라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새조개. 어디 가봐.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 맛과 영양 가득한 봄 제철 해산물. 봄바다 향을 가득 품은 해산물 즐기면서 싱그러운 봄 기운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